구약성경 1102면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샤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이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선지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금이었지 은을 받을 때냐, 옷을 받을 때냐, 감람원이나 포도원을 취할 때냐 라며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예레미야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선지자가 부동산을 구입한 유일한 사건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큰 헌금이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가 땅을 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2장은 44절이나 되는데 예레미야가 땅 산 이야기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산 것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동안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말했고 유다가 나라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땅을 산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땅을 이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선지자가 직접 말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토지 매입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망할 나라의 땅을 사서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땅을 사라고 하시는가? 예레미야는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고 말씀하지만 어떻게 사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치밀하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예레미야의 소양은 전문가를 뺨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증인을 두 명 세우고 매매 내용을 기록하고 증서를 만들고 봉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언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예레미야가 기록한 매매증서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 증서는 봉인한 증서입니까? 봉인하지 않은 증서입니까? 우리는 매매계약서를 만들 때 늘 두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당연히 두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매매증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매증서를 만들 때는 양피지에다가 그 계약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피지를 길게 이렇게 잘라서 두 부분으로 나눈 이후에 윗부분에도 기록을 하고 아랫부분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틈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돌돌 말아가지고 인장을 쳐서 이렇게 봉인을 완벽하게 해버리게 됩니다. 윗부분에 있는 내용은 다시 봉인을 뗄 때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말아두었다가 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산 땅이 어떤 내용인지 보려고 하면 아랫부분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랫부분에는 증인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긴 세월이 가도 계약의 실제적인 내용, 본래의 내용은 절대 훼손되지 않게 아무도 변경하지 못하게 긴 세월이 지나가도 원래의 언약은 유효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밭을 산 이후에 행복했을까요? 드디어 나도 밭을 샀으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슬프도 소이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을 한다면 황당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황당함을 느끼죠? 사리에 뭔가 맞지 않을 때 황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제 아내가 미친 것 같아요.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차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날 보고 여보, 나를 위해서 저 별 하나를 따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 나도 상당히 황당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황당하지요. 황당하고 말고요. 이랬어요. 여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그 아내의 진심이래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불쑥 던지는 질문이래요. 그리고 그때는 절대로 황당한 표정을 짓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그럼 여보, 별 한 개 말고 여러 개 따줄게!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더 처참하게 황당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황당했습니까? 그가 볼 때 이것은 정신 나간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향 땅 아나돗의 밭을 샀습니다. 사촌의 밭을 샀습니다. 그곳은 이미 바벨론 군대가 점령한 곳이었습니다. 점령지의 땅을 그는 매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아일랜드처럼 붕괴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엑소더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 땅을 은 17세겔에 약 200g의 은을 지불하고 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는 현금이 절대로 피난 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현금과 은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집안 전체가 피난 갈 때 써야 될 자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때였습니다. 국가 부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토지 매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가를 다 주고 사고 있습니다. 그가 땅을 산 이후에 하나님께
황당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역시 비현실적인 거래인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땅을 안 살 수도 있었을까요? 안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촌이 고대 이스라엘의 법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시면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기업의 상속권, 기업을 물을 권리는 권리라기보다 의무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대가족이 그 큰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여러 가족 가운데 한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땅을 팔게 되면 그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사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사주지 못한다면 그 가족은 그 땅을 남에게 넘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남에게 넘기게 되면 다음 희년이 올 때까지 다시는 구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멜이, 이 땅을 팔려고 하는 사촌 하나멜이 어떤 동기와 어떤 상황에서 이 땅을 예레미야에게 가져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이것을 사주지 않을 때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예레미야는 고대 이스라엘의 법을 늘 설교하는 설교자였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이것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율법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지만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가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울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알 산당에서 일하는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음란하기 때문에 음란한 아내와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런 비극적인 결혼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땅을 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입니다. 주전 588년 봄의 때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멸망이 문 앞에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산성비를 흠뻑 맞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구원의 희망이 산성비에 맞아 녹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도 순간도 두려움과 불안 없이 살 수 없는 때였습니다. 집들은 파괴되었습니다. 들판은 불타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납치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살해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유린되었습니다. 유다 땅은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타이타닉처럼 난파선이 되었습니다.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레미야는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멸망 후에도 우리에게 위대한 회복과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음을 그는 이 토지 매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이 땅을 사도 그 땅의 열매는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사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적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 신학자 가운데 본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비판하다가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감동을 받고 그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를 빕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이 와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진실할 것입니다. 땅에서 한 다리로 사는 자는 천국에서도 한 다리만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는 한 다리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헤프가 한 다리로 사는 사람이 땅에서 한 다리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한 다리로 걷게 될 것이라는 이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는 정말 의미 있고 강렬한 비유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나 본헤프는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 사이에 밀접한 연속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생활과 하늘의 생활이 분열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현실을 도피하고 살면 천국에서도 얻을 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의를 심으면 하늘에서 의의를 거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다면 하늘에서도 진정한 용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하고 친밀하게 산다면 정말 아브라함 품 안에 나사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지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현실에 직면하고 우리의 현실을 긍정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직면하고 우리가 긍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믿음을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믿음은 구약 성경에서 동떨어진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임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의 매장지를 여러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를 위해서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너무나 훌륭하고 유명했기 때문에 에브론은 거저 쓰시라고
당신 같은 족장에게 내가 어떻게 이 땅을 팔 수 있겠냐고. 선생님같이 훌륭한 분의 묘자리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사지 마시고 그냥 쓰시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몸을 굽히고 엎드리면서까지 그 땅을 자신에게 팔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 400세벨을 어마어마하게 붙여서 은 400세벨을 주고 헷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유권 이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 믿고 아브라함은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참 순례의 여정을 떠났는데, 그가 마지막에 구한 것은 밭 한마지기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 아니라 정가를 다 주고, 정가를 훨씬 넘어주고 이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라를 묻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묻히고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의 식구들도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장차 수백 년 후에 얻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에 살았음을, 내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비록 전체는 아니지만 중요한 일부분 속에 내 인생이 있었고 내 여정이 있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두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에 와서 새롭게 살 수 있는 발판을 미리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착수금을 미리 이렇게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도 이들과 유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말년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집집마다 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고 온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 큰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님의 사자를, 칼을 빼고 있는,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는 주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라우나는 공짜로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소도 나무도 땅도 다 왕에게 거저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3절과 25절을 보시면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재앙이 거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사를 담고 있는 역대기를 열어보면 이곳은 장차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장차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것을 바라보고 미리 땅을 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땅을 샀다는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구약의 물리적인 실체를 영적인 실체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어떤 즐거움을 미리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즐거움을, 큰 즐거움을, 큰 기쁨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선명한 그림으로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본 그 즐거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것만 생각하면 왜 기뻤을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그것은 물론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영광을 즐겁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단지 자신의 부활만을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에 부활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온 세상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회복과 부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육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마시멜로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달콤한 것을 먼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초콜릿 하나 줄게, 그럼 공부 열심히 해라. 초콜릿만 먹고 절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초콜릿을 주마 하면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는 것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달콤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사역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네 개의 본문은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명이 모두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께서는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단지 생존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과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때에도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망했다 하는 그 순간에도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요즘 유행하는 노래처럼 별일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큰 고통과 재앙과 상실 앞에서도,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마치 별일 없는 것처럼 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대 앞에 인디밴드에서 장기하라는 가수가 별일 없이 산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신나는 노래입니다. 아주 판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노래 같지 않은데 그냥 이야기 같은데 너무나 멋있는 노래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정말 우리는 복음송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 못할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다른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이 없다. 우리가 별일 없이 살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당황하고 십중팔구 불쾌해질 것이라는, 우리가 얼마나
속물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가 이 말 들으면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지 못할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이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이 없다. 마지막으로 이번 건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 않을 거다.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기를 엄청나게 바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사는 게 재밌다. 하루하루 즐거웠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 아직까지 못 들어보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가서 이 복음성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울 때 별일 없이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알래스카에서 어느 한인이 평생 이발을 했는데 한참 이발을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SUV를 탄 사람이 발진을 잘못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그대로 이발소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문이 깨어지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이발사 한인이 깜짝 놀랐지만 이발을 중지하지 않고 마치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까지 깎아서 보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치 별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무료로 보내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발소에 온 사람이 이발을 하다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발사가 아니라 도사입니다. 그 정도의 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희망이 없는데도 땅을 사고 있습니다. 멸망을 넘어서 별일 없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미래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칼이 들어올 때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위험과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절망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에게 점령된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리가 회복의 시작이 됨을 예레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고 살았습니다. 오늘 한국이 이만큼 있고 그리고 오늘 교회가 이만큼 자리 잡은 것은 우리 선배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깊어질수록 내 연륜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고달픈 그 현실의 자리를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만드는 이 영적 훈련이, 영적 수련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수련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온 세상은 수라장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별일 없이 사는 사람처럼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